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애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평생 병 치료하다가 한 사람도 있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참 불쌍하지 않아요. 12회로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죄입니다. 많은 의사, 병을 넣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정말 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의사를 찾아고 다 해봤지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사람 믿음이죠. 구원을 받으리라. 병 고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거 신기하잖아요. 병나를 안기고 예수님 뒤에서 옷을 만지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가 됐죠. 이건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원치유. 이게 완전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병과 상관없이 살 줄 믿습니다. 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뭐, 때가 돼서 하나님 불러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죽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세요. 그 이제는 죽음이 없었어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이신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살아난 사람은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습니까? 영으로 살아나가지고도 육으로 잡고,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살은 것이 이번 육으로 살다 보니까 이 무익한 육을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말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사실 이 선악과 문제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묵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정말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요, 저 선악과 손대본 이후부터는요, 음부의 건세가, 허감의 세력이 이제 장악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에 나왔었어. 이제 좀 사역하시려고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가 뭐랍니까?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40주야로 금식한 주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사단이가 유혹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요, 굉장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답을 줬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놈이 또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뭐하라 합니까? 내게 절하라. 내게 네가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영광을 다 주겠다. 지긋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지가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모든 이 땅 인간들이 다 자기 패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각한 거지. 천하가 다 자기 것인 줄 알아.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참 무서운 놈입니다.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놈이 하는 짓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2절 25절입니다. 이놈이 하는 짓거리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손아귀에 든 모든 인간들 세상을 갖다가 서로 싸움판.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간자지요. 이간. 분쟁을 일으킵니다. 참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완전히 지금 싸움판 아닙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무서워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자꾸 서로 이간하고 서로 분쟁하는 거 보면서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사람을 이간시키고 서로 싸움하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 사탄이가 교회에 와서 거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속국이 된 거죠. 정말로 그 마태복음과 6장 13절입니다. 분쟁하면 뭐가 됩니까? 큰 나라에 뺏기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속국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신차리됩니다.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이념 싸움인데 잘못하면 정말 엄청난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 우리나라 공산주의 되겠다. 아, 이거. 한편은 말이야, 또 그렇지 않다네. 이게 얼마나 분쟁이 무서운 자입니까? 나라 망치는 것이 여야당이 아니고 결국은 누가, 배후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사 건세 누가 지고 있어요? 허감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라가 뺏기버렸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이요. 이 도시는 지금요, 이리떼가, 아십니까? 이리떼 알죠? 잡아 삼키를 먹으려고 이리떼가 지금 울거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가 그렇다. 이 배부의 사단이 그리를 거짓하는 거예요. 이 이리떼가, 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급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마을들이, 우리 사는 마을들이 어떻게 되었냐. 마을들이 지금 마태복음 보면요, 5장 13절 15절입니다. 이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이 허감이 장악해가지고 이 막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분쟁시켜가지고 또 이게 다 이리떼가 와서 덤비죠.
또 마을은 지금 어둠이 잠겨있죠. 뭐 부패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내가 천하 영광을 차지해서 우상성교, 귀신성교 말이지. 전부 그거거든. 바벨탑 싸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 이런 짓거리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은 이제 귀신집이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보면 말입니다. 12장에 있습니다. 12장에 43절에 45절입니다. 아, 이게 사람 자기 집 귀신집이죠. 여기에서 있다가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아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다니고 보니까 자기가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 집이죠. 귀신집에 돌아왔어요. 올지게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왔어요. 일곱 귀신. 사람이 맨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니까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니까 어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병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둠 세력 속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마가복음 1장 33절, 마가복음 1장 33절에 각종 병입니다. 각종 아십니까? 각종 병이 막 침범해가지고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예측불허 아닙니까?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요? 어디에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갑자기 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요. 각종 병입니다. 온갖 병이 지금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덮쳐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에는 귀신 들렸어요. 사람이 귀신 들린다니까요. 5장에는 뭡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군대 귀신 아세요? 정말 무서운 사실입니다. 어린 딸에게 뭐가 걸려? 귀신이 들려버리고 아들에게도 귀신이 걸리고 이판 아닙니까? 아니 부부간에 맨날 싸우는데 애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애들에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고통을 다 알지게 들어오는 것이 또 귀신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이지요. 혈류증 여인이지요. 이런 여인이 마음 5장 25절에서 29절이죠. 이런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의사를, 아니, 의사를 만든 것은 뭡니까? 사람 병 고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 의학 공부를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많은 의사를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또 많은 돈을 다 썼습니다. 또 오히려 더 할수록 더 심했습니다. 결국은 손 못 대는 거지. 돈 다 떨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주님께 와서 다 올라오듯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반드시 영으로 살게 돼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병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아니, 도대체 김동목 목사님, 뭐 때문에 병하고 상관없나이라. 왜 그렇게 검진도 안 해보고 사느냐, 이야. 아, 삽니다. 제가 비행기를 얼마나 많이 탔어요. 한 25, 6년은요, 거의 1년에 비행기를 갖다 10번 탔어요. 비행기 하면 타볼랍니까? 그게 여사일입니까? 그렇게 타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상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병이 많이 탔다고 병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때가 되면 이제 구석구석에 병 옵니다. 당할 겁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오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병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의 병이요,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답을 줬죠. 누구에게? 이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췄는데, 이 옷자락 맞췄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는 치유가 먼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그 오산에서 내가 목회할 적에 이상한 걸 봤어요. 어떤 여인인데, 아, 이 사람이 교회 왔는데요. 그리고 뭐 교회 오니까 그때 뭐 또 교회에서 막 이상해, 제가 신혼을 받은 선사를 받아가지고 병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 많이 나서 왔어요. 또 그때 안타까워서 또 기도해가지고 병을 또 치유해 주네요. 아, 이상해요. 또 그게 낫고 나면 또 다른 병이 또 와요. 또 그러고 또 그거 났으면 또 다른 병이 와요. 나는 무슨 병, 이런 병이 있나 했지만은 아마 그것이 그는 치유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에는 양을 잡으면 반드시 나 대신에 제물이죠. 양이 이 제물입니다.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왜냐? 나의 모든 죄가 있어 이 양에게 넘어가라고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대신에 양을 피를 죽이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제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성부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에 그게 45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게 45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마치 양과 같이 나를 위한 제물이 됐어. 피 흘려 죽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나 우리의 대속물로 왔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로.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5절에서 6절이죠. 여기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또 역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53절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당한 고난은 전부 나를 위해서 채찍의 마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1에 14절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제사입니다.
단 한 번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구약에는 그때그때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음을 했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아멘입니까? 단번에 모든 것 다 끝나고 영원한 게 우리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 이 근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입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참 저도 감사한 것이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깨달고 나서 야, 내가 만약 이 복음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하냐. 복음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하냐. 나도 역시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내가 지금 그는 치유가 됐겠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국에 사랑하셔서 강단을부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쏟아준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면 살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놀라운 치유죠. 무슨 치유입니까? 그는 치유가 됐던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엄만 그때만 그 해도요. 이거 치유 안 되면 이 그는 치유가 뭡니까? 이게 원죄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끝납니까? 다른 거는 안 됩니다.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복음을 통해서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참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받을 줄 야 이걸 내가 몰랐나 이거. 물론 알지요. 신구약 전체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쾌하게 이 복음을 내가 깨달을 줄 바로 다 끝났다는 거. 완전 끝났다는 거. 아멘입니까? 야 저는요 메시지 들으면서요. 이봐라 이봐라 이봐. 여태까지 성령께서 성경을 아르켜주고 깨달게 하고 믿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이라는 거. 끝났기 때문에 병하고 상관없어요. 아멘입니까? 병하고 상관없어요. 내 병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우리 죄짐을 진 것 같이 우리 병도 주님이 진 겁니다. 아십니까? 왜 주님이 끝냈는데 우리가 자꾸 병 때문에 시달립니까? 사단에 쏙히는 거요. 이 사단은 영물입니다. 우리를 놓쳤지만은 이전에 살아온 이전의 상처 이런 영적 문제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 말씀 들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됐다 아닙니다. 또 건드립니다. 그래서 완전 결론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년 복음서에 들어갔잖아요. 다 알아요. 성경이 그대로인데요. 성경 그대로 말하는데요. 이보다 더한 말 없잖아요. 실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달달 애고도 안 됩니다. 사실로 가슴에 부닥쳐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요 엄청나게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될 것 같지요. 또 넘어지고 쏙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는 80년 걸렸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러내가지고 25년 걸렸다면 저는 이 복음을
결론 날라고 하면 몇 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 한 30년 해야 되겠다. 51살입니다. 저는 그 속에 들어가서 결론을 봤죠.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손으로 안수할 적에 이 여인이 자기 손을 예수님의 뒤 옷자를 만지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죄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전가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안수가 아니고 뭐 손을 댈 적에 제가 이 체험 많이 했어요. 아니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현장을 자꾸 내보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꾸 전도 현장을 보내는 거 있죠. 전도 현장을 갔지요. 가가지고 뭐 또 전도하고 또 그러니 사람이 살아나고 또 병든 자 절진 또 안수해 주고 또 실제로 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 주고요. 내가 지금 그런 군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 성령 충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여인이 이제는 뒤에 가서 이 옷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혈류 근원이 빠지죠. 빠지면서 바로 치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참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알았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그래서 아 사람들이 많이 밀려서는 아니야 내게 손댄 자 있다. 예수님께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 능력이 굉장한 능력이죠. 충만하게. 그러면서 근세가 정말 우리는요 치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근세를 줬어요. 이젠 저 사단 흑암의 세력 이런 것을 꺾을 수 있는 근세를 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원하는 부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전도도 하고 생명운동이죠.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줬네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다니까 이제는요. 저 우리한테 꼼짝 벌벌 밉니다. 지금 저 북한을 장악하고 있고 저 중국과 큰 나라를 장악하고 어슬렁어슬렁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말이야. 그 푸틴이 말이야. 이제 그거 집어삼키는 걸 보고 중국에서는 저 대만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 대만에서 초긴장했잖아요. 초긴장하는 거예요. 대만 바로 우리 땅 아니냐 이러죠. 나중에 또 우리나라까지 집어삼킬지 몰라요. 그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아십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게 이 문제 아닙니다. 그만큼 영적 세계는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근세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게죠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제가 초신자 때 목회할 때는 어떤 문제만 있으면 맡기고 기도만 했는데 지금 근세를 가지고 꺾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이간시킨 사람이 있어요. 패그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십니까? 와서 그 짓 한다니까요. 그렇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게 다 시험을 주거든요. 자꾸 불신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자꾸 발생시킵니다. 옛날에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기도할 적에도 성령의 역사할 적에 꺾이는데 시간이 많이 가지요. 지금은 뭐 잽이 안 됩니다. 흔하게 알거든요. 이게 왜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게 근세를 줬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서 지금 대면 시대로 바뀌었죠. 참 문제입니다. 이 비대면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갑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말이지 뭐 예배 보지 마라 뭐 이런 제안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정상 집에서 비대면을 보잖아요. 기 비대면을 보다 보니까요, 영적 생활이 완전 다운됩니다. 대면은요, 어떡합니까? 벌써 대면은 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 가야 되잖아요. 예배 보여야 되잖아요. 벌써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또 준비기도도 하고 또 예배당에 갈 다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뭐 털어놔놓고 막 내가 막 집에서 비대면을 예배 보니까 막 교회 가는 데 옷 갈아입고 말이지 모욕하고 그렇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럴 그만큼 준비가 안 된다. 그 하나님 편에서 볼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찾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줄 봤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고 이런 자란들이 중심을 가져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깨놓고 말합니다. 영적 생활이 확실한 사람은 집에서도 준비합니다.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6만 5천 교회에서 1만 5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아십니까? 비대면. 아, 옛날에는 교회 안 나가면 죽거든요.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교회 안 나가봐도 되는 거야. 아,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보는 거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6만 5천 교회에서 1,500개가 무너졌다면 다른 교회도 또 온전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 할 적에 메시지가 강했어요. 우리 동북기 메시지가 그때부터 아주 강하게 쳤어요. 집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못지않게 사실적인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봐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나갔어요. 제가 그걸 알죠.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냥 옵니까? 모욕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오기 전에 준비기도도 하고 예배 나오니까 교회로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해가 나옵니다. 이런 준비해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받았습니다. 그잖아요. 예배 받으시는데 누구한테 예배 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중심이요. 이제 딱 하나님 보니 연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뭐합니까? 정말 예배를 통해서 찬양도 하지만은 말씀 듣고 말일지게 거기에 성소로부터 이 예배당에서부터 섬이 나옵니다. 뭐가 섬이 나옵니까? 생명수가 섬이 나옵니다. 여기에 말씀이 섬이 나옵니다. 여기에 빛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막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해본 중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막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말이 생명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막 섭에 들어옵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한 빛이 우리에게 된 생명이 우리에게 빛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내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요 아직까지도 비대면인 여기서 예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뭐 하겠습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 가도 되는데 안 간단 말이야. 아, 그럼 엄마 아빠 아니고 나도 안 가겠다. 이거 굉장합니다. 자기도 예배당에 안 가는데 다른 사람 보고 예배당에 가자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거는요 급격하게 영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떨어집니다. 성도가 영으로 사는데 영적으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지면 사탄이 틈타가지고 불신앙을 주고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막 덮칩니다. 아십니까? 지금 이런 때가 왔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요, 아이, 큰일 났다. 한국교회를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복음 가진 교회들은 그 비대면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들으니까 좀 낫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많은 교회에서도 이거요, 아직도 집에서 편하다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점점 깔아지고 나중에는
막 그냥 교회 빠이빠이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합니다. 6만 5천 명이 지금 다 빨아진, 1만 5천 명이라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순회가 이 사람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가 어디로 불러야 됩니까? 복음 있는 교회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놔두면 소용없잖아요. 가천에 넘어가면 거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막 형성되잖아요. 주님 아시지요? 이 아파트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세워주세요. 들어오기 전에 벌써 기도합니다. 우리 뒤에 교회 저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여기에 이 단지에 진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십니까?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 12,000 지금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벌써 먼저 여기 허감이 틈타서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장악하기 전에 우리가 허감을 꺾고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아직도 예배당에 안 나오고 비대면 속에서 예배 보는 분이 있으면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십니까? 자식들 듣고 나와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아니 김 목사는 병하고 상관없잖아. 아, 저는 그래 살아요. 병 없이. 어떻게 사느냐? 저는 내 나름대로 비결이 있어요. 지금 이 나이라도 뭐 병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제게 성령 충만을 줬어요. 이 성령 충만이요, 믿음 충만입니다. 굉장합니다. 능력 충만이고 지혜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입니다. 이걸 제가 예수 믿고 2개월 만에, 2개월 만입니다. 2개월 만에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의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 그걸 모르겠어요. 야, 이봐라. 이 마가다락방 무리들이 말이야. 이거 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는 것도요, 보통 믿는 거예요. 이거 성령 주문 받고 나니까 성경이 보니까 전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 이봐라요. 내가 아브라함이네. 아, 그거 뭐 맨날 뭐 강대사 말이 나도 아브라함이란 말이 아니오.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밥도 돈도, 돈도 준다. 다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믿는 대로 될지 어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쩌다가 내게 이런 것이 왔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그 다음날부터 저는 새벽기도 갔어요. 아십니까? 그리고 퇴근 시간은 9시 기도죠. 이걸 절대 안 돼. 지금 건네가 50년 동안에 이거 안 놓쳤습니다.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다녀도 저는 해외를 가도요 언제든지 이 부분을 안 놓쳤습니다. 안 놓치니까 계속 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연조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다 허상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영문인지 압니까? 자, 내가 오늘 사는데 오늘 사는 동네가 저런 동네예요. 완전히 허감이 듣고 음부의 근세가 장악하고 있고 지금 그 저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귀신 들려 있고 다 그 문화 자체가 그러고 완전히 지금요 오늘 내가 하루에 발을 디딜 현장이 뭡니까? 저런 현장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저런 현장을 갈 적에 내가 그냥 가겠습니까? 아침에 다 가서 예배 보면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준비기도 해주고 또 나만 아니고 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 하니까 저게 얼마나 은혜 주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루를 사는데 분명히 하나님 오늘 내가 맡기고 믿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9시 가서 봅니다. 보면 보입니다. 또 역시 성경도 보고 하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도전받은 도전하고 또 인도한 것에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벽기도는 했는데 이걸 안 한 사람은요 하루 동안 먼지가 묻었어요. 먼지를 털고 내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아십니까? 힘듭니다. 우리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지금 온통 지금 허감에 덮여 있고 불신앙이 잡혀 있고 지금 전부 부정적이고 말이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러니까 이것 나를 주는 거예요. 뭐 저는 예수 믿는 그때부터 뭐 주님 부를 때까지 늘 성령 충만 속에 이게 뭐냐 뭐 그 인류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그 언약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 이것 이후에는요 계속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병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 내가 머리 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 인도 역사 다연해. 이분이 인도한다면 왜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문제겠어요. 그러면서 특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이분이구나.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병이 상관있겠습니까? 아 이 주인 대신 그분이 창조주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병 하나 못 갖추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검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왜? 내게 병이 오더라도 그 병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관없이 살잖아요. 정말 저는 그걸 느낍니다.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내게 또 약간 불신한가 사람 넘어서는가 문제가 왔을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갈등을 했어요.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는데 더 얼마나 믿을까 하나님께 또 약간 투정도 했죠. 그때 바로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 정말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복음 그래서 저는 30년을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27년 만에 다 끝났어요. 병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막 이제는 다 끝났어요. 어저께 정은주 목사가 덕병에서 같이 이렇게 잠시 휴식하는 시간에 내부 물어요. 그 우리 상회원들 다 있는 데서 김 회장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거에 묻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아, 유 목사가 30년 간다니까 뭐 최단 30년 가야지 가니까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컨디션을 가지고 30년이나 하나님 허락한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900년도 살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로 하여금 이제 여기서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30년 딱 되니까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아담이 선악과 손대기 전에 그때 네가 그 인물이야. 그러면서 내게 너는 이제 에덴 속에 있다. 아멘입니까? 에덴 아십니까? 파라다이스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에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차피 들어닥치는 병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피할 길이 있습니까? 병원 찾아다니니까? 예, 물론 병원 필요합니다. 의사들, 그나마 의사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살아갈 수 있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도 그 의사의 손길을 위해서 많이 도움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유가 안 되면요. 또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동국계만은 이제는 이런 지긋지긋한 각종 병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혈류증 연관 이런 병에서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힘이 듭니까? 힘 안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요. 하루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그 현장이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는 그 현장이 어떤지 압니까? 문화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가. 그래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 기뻐 은혜 더 주십니다. 그래 놔놓고 또 퇴근 시간에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교회 와봐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 봐야 되고 식구들이 부는 분산합니다. 또 교회 딱 와가지고 9시 같이 또 마음 담고 기도해봐요. 힘듭니까? 그게 힘듭니까? 이렇게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자리를 사는 게 힘듭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딱 정돈돼 버려요.
완전히 정돈돼 버립니다. 정돈되니까 새벽마다 끝나고 나면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어제도 최정 목사 못 돼요. 김 회장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운동해놔요. 아, 해야죠. 그런데 그랬어요. 나는 운동 안 하면 몸이 쑤셔요. 아십니까? 그게 내가 영적인 파워가 체력 파워입니다.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 병원 신방 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알아서 하세요. 아이, 그거 아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오락할 건데 가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하나님 때가 되면 오락할 거고 그때 깨끗이 갚아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시시양의 병에서 걱정하고 안 걸리면 뭘 어떻게 나사볼까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참 자연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야 이상하잖아. 말기암 환자도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 사기당한 사람도 살아나. 이혼한 사람도 살아나. 여러분 이혼이 얼마나 상처 큰 줄 알죠? 자기만 상처 아니면 자식 다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도저히 더 있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 들어 살아버린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무엇일까? 아, 여기는 사람을 안 만나잖아. 사람을 그 모든 게 스트레스 오거든요. 이 사람을 안 만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흙이 아닙니까? 흙이 흙 속에 들어가니까 이 힘을 막 얻는 거죠. 그러고 좋은 물 마시지요. 좋은 공기 마시자요. 그다다가 또 자연 속에서 버섯 따지 운동을 다니죠. 그러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뭐 살아나봐야 막 또 얼마 살겠어요. 또 가는 거죠. 그러나 우선 볼 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에덴이 복음 속에 있는 걸 믿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사로 듣지 마세요. 들어닥치는 질병도 어떻게 할 겁니까?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작살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혈류증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도리어 더 중요한 차에 예수님 뒤에 가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가서 옷자락을 만질 적에 혈류 근원도 빠지고 모든 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전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교회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병에 찌달려가지고 늘 고통당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작품으로 내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고 온 성도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이어나가고 온 성도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최고의 축복된 교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